나봐요. 어허? 방송 던진다고? 왜요? 왜요? 류크님께서 진짜 할 말이 많은가 봐요. 노래할 때마다 개지랄을 떠시다가 제가 노래 끝나고 나니까 존나게 현타 온 것 마냥 채팅창에서 개지랄을 떠시네요. 우리 류크님. 류크님의 불만은 뭐죠? 잡아야지 뭐 잡겠지. 제가 노래 부를 때는 나대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너무 사랑했었나. 너무 사랑했어. 야, 열보야. 예. 치약 샀니? 예. 치약이 집에 떨어졌니? 예. 야, 뭔 치약이 16,900원이냐? 그 형 원래 쓰던 걸로 샀죠. 아, 그래. 어 이거 좋아. 벌꿀 치약. 벌꿀 치약 정말 좋다. 가슴에 지는 태양. 아 이제 노래 이제 여기까지 할래. 아 나 목 좀 뭐야 힘들어 힘들어. 벌꿀 치약. 아 노래 이제 그만하고. 아 뭐야 아 하루 그냥 이제 녹아버렸네. 아 그래도 오늘 성지합 창단하고 또 저기 뭐 또 설방으로 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바이크 타라고? 날씨가 바이크 탈 날씨가 아닌데? 오늘 비 오나? 오늘 비 와요? 볼까? 타지 마. 오늘은 비가 안 오네. 근데, 와, 오늘 최고 온도 28도야? 하니까 이게 습하고 그래도 태양이 너무 강해버리니까 그 태양이 그 습도를 녹여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12시만 되면 이제 해가 딱 중천에 떴을 때 이제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지 온도가. 너무 높아. 아니 너무 온도 30도 가까이 되는데 제일 뜨거운 날씨 아니야. 구름 껴서 별로 안 덥다 그러는데 아니야. 구름 거친다. 봐봐. 태양에 구름이 가려져 있잖아. 근데 이게 시간 지나잖아? 100% 태양을 구름이 죽인다니까. 내가 겪어봐서 알아. 날씨는 내가 아주 잘 알지. 그렇지 않으면 28도가 지킬 리가 없어. 흐린데 어떻게 28도야. 말이 안 되지. 태훈이 형 별풍력 개소면 아침밥 먹어줄 거야? 나 배불러. 샘타코트야. 나 지금 아까 너무 많이 먹어갖고 좀 사실 속이 안 좋아. 남은 시간 뭐 하게 라고 물어보는데 남은 시간 뭐 불만제로 할까? 불만제로? 면상 까고 나한테 할 말 있는 사람들 말해볼래? 어? 면상 까고 나한테 할 말 있는 사람. 어? 불만제로. 무사 또 하냐? 아니 저 뭐야 불만제로 한번 해보자. 얼굴 까고 하긴 싫어? 시비 걸고 싶은 거냐고 얼굴 간 시청자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대화나 하자 이거지. 전화 데이트 마냥. 응?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야. 아 근데 6시까지 방송은 진짜 존나 힘들다. 나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저거 할게. 그 진짜 제주도 2박 3일 아니면 혹은 1박 2일 방송 하려고. 제주도 갈래. 바이크 타고.
50만 원던데. 제주도 바이크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비싸지 않아? 어떻게 바이크로 한번 제주도 가는데 24만 원을 달라 그러냐? 이 씨발 도둑놈 새끼들 아니야? 배에 태워서 보내는 거야 내 바이크를. 제주도 가서 바이크를 타지 말라고? 그럼 제주도 그냥 차로 운전하고 다녀? 제주도에서 바이크 빌리는 돈도 엄청 많지. 리터급 바이크, 내가 타고 싶은 바이크는 못 탈걸? 거기 다 보면 스쿠터나 이런 거 타고 다니지. 뽈뽈이나 타지 뭐. 그냥 렌트카나 해가지고 렌트해서 차 하나 타고 다니라고? 내가 제트스키 수륙 그 수상스키 배우려고 그랬는데 그게 가격이 좀 많이 나가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아 좀 에바 같아.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중고차가 신차보다 더 웃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광경이래. 그렇게 돈 주고 사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도 돈 드릴 만한 취미긴 하지. 그지, 여름에는 이제 딱 물로 가면 되는 거지. 다음 주에 위대한 아저씨도 제주도 간다고? 위대한 아저씨가 제주도 가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날 참교 간다고? 깡패야 뭐야? 일반인을 뭐 협박하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제주도를 그러니까 배를 태워서 보내. 배를 태워서 제주도를 보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비행기 타고 도착해갖고 여객선으로 가면은 내 바이크가 거기 도착해 있는 거지 나중에. 그럼 이제 그거 타고 다니는 건데 아 존나 너무 비싼 거 같아 가격이. 비행기표도 비싸요. 비행기표도 비싸? 예. 그 저 주 돈 때문에 그 저 기름 때문에. 표도 한 8만 원 정도 할걸요. 왔다 갔다 8만 원? 왕복은 최소 15 잡아야죠. 진짜? 예. 아씨 어디 갈 수가 없네. 근데 그럴 바에는 아싸리 그냥 바이크 타고 씨발 존나 멀리 진짜 뭐 부산 가버리는 게 맞지 않나? 맞지? 그러니까 바이크 같은 경우는 여객선에 실어갖고 보내는 거야. 그냥 탁송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걔 배 도착할 때쯤은 내가 이제 미리 비행기 타고 갈까 아니면 배랑 같이 가도 되고. 근데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거는 꽤나 시간 오래 걸리잖아. 하루 이상 걸리지 않나? 그치 않냐? 강원도도 이번에 많이 가가지고 좀 그렇고. 아 근데 이번 주 월요일 그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타지마주고 단톡방 애들이 박투어 가자는데 거기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야. 갈까? 남자들끼리 이 냄저들끼리 바이크 타고 2박 3일로 가자는디. 불알 쪘네 오진다고? 제주도 티켓 당근마켓에서 알아보면은 싸다고? 아 진짜? 오 좋은 꿀팁 너무 고맙다. 근데 내가 가는 것만 싼 거지 내 바이크 뽀삐시러 가서 가는 게 싸야 되는데 그거는 가격이 동일해 갖고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거제도도 많이 가가지고 별로. 남해? 예. 그러니까 내가 희한하게 바이크 타고 저기 밑으로 여수 밑으로 여수도 안 가봤다 생각해보니까 바이크 타고 여수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여수 밤바다 그 조명 아래 우리 둘이서 여수 36살 살면서 고등어회도 못 먹어봤냐 하면서 무슨 고등어회 하나 먹어놓고 지랄 연병을 떠네. 고등어회 새끼야 내가 스물 몇 살 때 먹었는데 어? 삼치대가리 새끼야 완전 가물치대가리네. 저거 완전 돌문어 대가리네. 완전 피문어 대가리네. 어? 야 내가 고등어회를 못 먹여봤겠니? 나 같은 미식가가? 나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고등어회? 고등어회 맛있지. 맛없는 데서 하면은 잘 못하는 데서 하면 비린내 존나 나지. 멸치회 먹어봤지. 돌문어 비하하냐고요? 예 비하했어요. 돌문어 씹새끼 문어 멍청한 새끼들 문어 비응신들 꼬우면 진화하던지 어? 동물 욕하면 안 돼요? 내 맘인데요? 동물 욕할 수 있는데요? 문어 비응신 예. 광어회 vs 고등어회 나의 생각은? 당연히 광어회지. 고등어회 물론 맛있지. 가끔 먹어야지. 근데 고등어회는 입에서 너무 부서져. 식감이 더 좋은 거는 광어회야. 그건 불변의 진리야. 고등어회가 다루기 어렵고 뭐하고 해가지고 되게 고급 음식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일본에서는 고등어회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광어가 최고지. 아 오늘 바이크 타고 나갈까 씨발. 소미나 보러 갈까? 소미? 응? 소미 이번에 합방했던 애 있잖아. 어 글만화 보러 갈까? 소미 입장도 생각해보라 그러는데 니네 생각보다 소미가 내 엄청난 팬이야. 어 진짜로 자꾸 엮고 자꾸 막 이렇게 이상하게 열라고 하는 애들한테는 말을 세게 하지만 막상 그 저 소미랑 이제 그 대화를 해보면은 얘가 엄청 내 팬이야. 그래가지고 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물어보기라도 하라고? 아니야 언제든지 연락 달라 그랬어 진짜로. 자긴 너무 좋대. 야 여행방송 내가 한번 가자 그러면 갈래? 했더니 간대. 코트는 주영스트가 딱이야 라고 하는데 니네 주영스트 방송 보지도 않잖아. 니네 주영스트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근데 뭔 자꾸 아미소 MC 봤다고 그거 자꾸 둘이서 엮고 주영스트가 코트 너 좋아한대 이 지랄하고 지랄병 그놈의 주영스트 어우 징그럽다 진짜. 주영스트라는 어감이 존나 좋다고? 닉네임 잘 지었어? 오늘은 오쇼하고 먹방하고 노래 존나 부르고 막 그렇게 끊겼지만 뭐 사실 내 실내 솔방은 크게 기대할 바가 없어. 항상 그 사이클을 돌리는 거지. 그러나 그러면서 뭔가 이거저거 시도를 할 거야. 이번 달부터 일단 버스킹 있지. 그리고 제주도 여행 있지. 그리고 뭔가 좀 여러 가지 도전이나 체험을 좀 해볼 거야. 그래서 그냥 존나 어떤 날은 좀 한량처럼 방송할 거고 어떤 날은 그냥 딱 나답게 방송하고 그럴 거니까 다들 너무 그 저기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방송 키면 와서 봐. 나 보려고 오는 건데 다들 아니에요? 응? 어이 치즈볼 대가리 닭사시미 먹어봤냐 개맛있더라. 닭사시미? 닭사시미 닭 육회 말하는 거. 닭 육회 나도 많이 먹어봤지. 닭가슴살 그냥 육회로 처먹는 거 아니야. 맛있어 그거.
제주도로 바이크 타고 가자고. 일단 뭐 생각 좀 해보자. 왜 웃어 왜? 아니 저 그러니까 배를 타고 보내는 게 아니라 타고 섬을 간다고 들어가지고. 어? 아니야. 너 씨발 죽을래? 죽이지 마세요. 까불어? 아닙니다. 여수나 이런 전라도 쪽에서 닭 육회를 취급하는 곳이 있어. 거기는 이제 닭 똥집까지도 그냥 그 닭 근위까지도 이제 생으로 먹어. 근데 잘못 먹으면 이제 기생충에 좆되는 수가 있는데 닭 육회 같은 경우야 뭐 내장 싹 다 제거하고 긁어갖고 빼내고 그 자기들이 키운 그 막 뭐 구데기 같은 거 먹여갖고 키운 닭 있잖아. 그런 노개 그런 닭을 갖다가 이제 그 먹는 거지. 참기름이랑 소금이랑 해갖고 닭가슴살 이렇게 촥촥촥촥 해가지고 이제 먹으면은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어. 진짜 맛있어. 한마디만 할게. 광교 바흐야. 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뭔데 말해봐. 뭐 씨발로마 뭐 빨리 말해 개새끼야. 아씨 저 새끼 채팅 존나 느리네. 뭐라는 거야 쟤. 뭐? 아 이 새끼 채팅 모아보기 봐야겠다. 이 병신같은 새끼 뭐라는 거야. 채팅 모아보기 있어봐 채팅 모아보기 뭐라는 거야 너 아까부터. 블랙홀 여기 간다. 아 잠깐만 있어봐 얘들아. 뭐라고 개소리를 짓거리는 건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는데. 뭐 있어봐. 뭐 다 풀어줄게. 뽑아봐. 가볍게 무시하지 말고 형 내 생각 해봐. 나 씩씩하게 다 할 수 있어. 형 멘탈 케어되고 할 수 있어. 저거 모해냄신이? 그러니까 모해냄신이? 네 무사모라 하나? 그러니 날 한번 뽑아봐. 커피라도 한잔 마셔보자. 나 진짜 도움돼. 형 강패부터 친구고. 강패가 누구야? 아프리키 아 그 저기 김강패 씨를 아는 게 무슨 뭐라고? 한번 불러서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후회 없이 해줄게. 한 번만 집중 좀 해봐. 너 무슨 조현병 있냐? 야 광교 바흐야 너 조현병 있냐? 너 병 있네 보니까. 너 마음이 많이 아픈 애 같다. 조연병이 아니라 조현병. 인터넷 말투에서 괴기함이 느껴짐. 제정신이 아닌 듯 눈깔 사파리. 아 나 이런 애들 보면 존나 소름돋아. 내 생각대로 아프리카가 흘러가. 네가 무슨 씨발로마야. 야 광교 바흐야 네가 무슨 뭐 저기 더킹의 뭐 정우성이요? 역사대로 흘러가. 에? 야 아직도 역사 교육을 못해줬니? 역사대로 흘러가. 지랄병을 하네 비용신 같은 놈 새끼. 내가 득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이? 꺼져! 소름돋아 꺼지라고! 꺼져! 아 나 얘 진짜 싫어! 얘 좀 어떻게 해봐 누가! 준비 한 번 받아봐. 아 진짜 무서워 나. 아 그러니까 네가 나랑 철구 팬인 거 알겠는데 그만해. 영상통화 한번 해보라고? 너 영상통화 한번 받아봐. 매니저 줘봐. 처형은 내가 한다. 네 손에 피 안 입혀줄게. 야 너 영통 받아봐.
너 영통 받아봐. 네가 그래 간절하면 받아봐. 거절했네. 에라 이 새끼야. 이 새끼 거절했어. 아 캠 없어도 아 모바일 아 얘 예, 캠이 없구나. 모바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 꺼져. 아 진짜로 꺼져. 아 나 진짜 싫어. 아 무서워. 아 그냥 제발 좀 오지 마. 아 제발 나한테 뭘 제안 같은 거 좀 하지 말아줘. 아니 아까 알았으니까 하자. 오지 마. 아니 나 이상 넌 난 네가 이상한 사람 같아. 제발 꺼져. 너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지 너. 안 되겠다 너. 너 불레 갈게. 제발 오지 말았지. 아 나가. 아 나 너무 무서워 저런 애들. 아 진짜 무섭지 않니? 어? 난 무서워 저런 애들이. 아 팬이고 지랄이고 팬가입 돼있고 아무 의미 없어 나한테 이제. 제발 선 넘지마. 저런 밥벌어지 등신같은년들 가두고 소각시키고 싶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주장을 막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공감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쟤는 그 갑자기 미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코트 형 방송을 제가 진짜 예전부터 많이 봤는데, 죄송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아 제가 아 약을 안 먹어서 그래요. 이럴 것 같아. 아, 나 진짜 그래서 무섭지 않아? 아, 무섭지 않아? 어. 아, 난 저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 진심으로. 아 진심으로 무섭다니까. 말하다 갑자기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질까봐. 어. 진짜 무서워 나 저런 애들. 어. 산채로 화장 마려. 존나 웃기네. 진짜 미친놈들이네. 아이고 그나저나 오늘은 진짜 바이크 타고 나가야겠다. 15분 남은 거 시간 까줄 테니까 밖에 나가자. 싫어. 안 나갈 거야. 지금 당장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쉬다가 이따가 나가야지. 명품이 좋긴 좋아. 시커먼 게 좋네 안 보여. 그러네. 명품 아니야 근데 이거. 이거 그 도수 들어간 거 아니지 양경? 도 아니에요. 네. 도수 안 들어갔습니다. 잘 안 보이네. 아 사우나도 좀 가고 싶다. 진짜 사우나 간지 존나 오래됐다. 저런 애들 보낼 때도 잘 모셔다드려야 된다. 안 그럼 찾아간다 리얼. 아 진짜 괜찮아. 바이크 타고 도망가면 돼. 아 사우나 간지 개 오래됐어. 사우나 마지막으로 한 게 랄프랑 간 거였지 뭐. 그때 세신사 아저씨한테 맡겨갖고 때 좀 밀어달라 그랬는데 때 진짜 많이 안 밀어주더라고. 제대로 되는 데서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 데 있잖아 지방에 있는 그 사우나 말고 뭐라 그러지 스파 말고 뭐 온천 그런 데 가고 싶어.
어 그런데 가가지고 진짜 땀 쫙 빼고 때 그냥 한번 머리끝에서 발까지 그냥 슉 밀어버리고 근데 그런 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 형은 세신비 두 배 줘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지. 젊은 때밀이 조심하래. 게이들이 일부러 취직해서 자기 만족한대. 맞아? 근데 게이들도 나는 걸러. 그래서 별로 상관없어. 게이들도 살찐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진짜 불쌍한 애들이 누군지 알아? 살찐 남자? 아니야. 살찐 여자. 살찐 여자가 제일 불쌍해. 살찐 남자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좀 약간 좀 그 버틸 수가 있거든. 근데 살찐 여자가 더 불리해. 살찐 남자보다. 외모 먹이 사슬에 목소리가 게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 외모 먹이 사슬의 최하층에 있는 게 살찐 여자들이래. 그리고 그 위에 존못남이 있고 그 위에 평범남. 그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존못녀, 존못남, 평범남, 평범녀, 그렇게 올라가지 먹이 사슬이. 정점에는 이제 알파메일이 있는 거고. 존잘의 기준이 무엇이냐? 존잘의 기준은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눈이 긴 사람, 거기다가 이제 무쌍에다가 피부도 허옇고 키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얼굴도 작고 약간 머리 이렇게 딱 그 가르마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그런 머리 잘 어울리고 눈이 일단은 길어야 돼. 봉황눈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길고 쌍꺼풀이 없고 그런 외모가 잘생긴 외모지.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깔끔하게 잘생긴 깔끔하게 생긴 게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생긴 게 잘생긴 거야. 아니죠, 아니죠. 최하층은 바로 너죠. 최하층 대결하자고? 난 최하층이 아니야. 미안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난 최하층이 아니야. 진짜 최하층은 너네야. 왠 줄 알아? 너네 못생겼잖아. 맞잖아. 나보다 잘생기면 뭐해? 같이 생겼네. 나보다 잘생기면 뭐해? 여자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데. 그게 진짜 불쌍한 거야. 내가 저 새끼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저 새끼보다 여자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럼 그건 뭐야? 오늘 방송 못할 줄 알아, 시벨럼. 형 지금 사실 적신
꺼져 씨발 새끼야. 살 보냈네. 아 존나 웃기네. 오늘은 성지합창단인데 솔직히 나 좀 걱정된다. 아니 VUS의 울어라는 노래가 대단한 노래인가? 나 잘 모르겠어 솔직히. 난 선곡 개망인 것 같은데 랄프는 저걸 하겠대. 저게 괜찮을 것 같대. 좀 오늘 방송은 자신이 없어. 눈썹 기괴한 눈 마늘코 닭똥집 코트. 그거보다 못생긴 너 무용수. 오늘은 일단은 이따 이제 방송하고 6시 방송하고 오늘은 자고 있나서 바이크 타고 한 바퀴 쓱 돌고 저녁에 들어와서 성지합 창단 야무지게 하고 그러고 뭐 오슈는 제끼고 뭐 약발방을 하던 미스테리를 하던 게임 방송을 하던 먹방을 하던 뭐라도 해야겠구만. 오늘은 바이크 타야지. 정신 차렸구나. 그런데 야 내가 정신 안 차린 적이 언제 있냐. 어제는 분위기가 솔직히 너무 아니라서 방종한 거야. 나도 방종하고 나서 뭐 그냥 계속 울었어. 방종하고 나서 뭐 나도 할 게 없었는데 굳이 방종하면 뭐해. 내 손해야. 방송 쉬는 건 내 손해라고. 그러니까 방종하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그 소미랑 갔다 왔을 때 강원도 갔다 올 때 횡성에서 사왔던 그 소고기 있잖아. 그 소고기를 먹었대니까 집에서 혼자 구워 먹었대니까. 그 두 팩인가 남았는데 그거 구워서 먹었어. 밍밍 밍망오옹이? 밍망오옹 너 여자야? 너 어디 살아? 몇 살이야? 그만해? 알았어. 아니 밍망옹이 나한테 관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민 여자 기운 기운. 아 나한테 형이라 그랬어? 아 진짜? 비방겜 좀 더해줘. 똑같은 것만 놀려봐. 비방겜 몇인 해주면 만개. 지랄한다. 난 오늘 널 처음 보는데 네가 만개를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니? 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주둥이로 어? 네 보고 싶은 컨텐츠 하면 만개 쏜다고 나한테 낚시질해. 안 쏠 거면서. 난 쟤 처음 보는데? 가스실 문 열까? 피방게임 이후로 게임방송 선택이 좀 씨발이긴 하다고.
뭐 피방 게임이 가장 그거긴 했지. 가장 너희들이 좋아하기도 했지. 그때 뭐 그런 게임이 또 언젠간 나오겠지. 뭐 그 게임 한지가 지금 두 달밖에 안 되는데 뭐 이제는 복귀한 지 세 달 됐고. 아 이제 네 달째 돼가는구나. 횟수로 네 달 차 들어가는구나. 게임 좀 잘 골라보라고. 그래야지 뭐. 아 근데 공포 게임 얼마 전에 했던 그것도 재밌었어. 물고기 게임도 좋았고. 인육가게 게임 이어가야지. 별로 모르겠어. 일단은 다들 좋아할 만한 게임을 나도 하고 싶어. 아, 씨 오늘도 7시간 방송했다. 내 자신이 되게 대견스럽다. 앉아갖고 여기 7시간 있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우 피곤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해야지. 실내 방송 가장 좋아하는데 뭐. 이번 달은 진짜 도전 좀 많이 해보자. 체험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자. 실내 방송대로 두고 이거저거 도전을 해보는 거지. 그래도 많이 늘었어. 원래 합방 아예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경이랑도 하고 이인이랑도 하고 소미랑도 하고. 그지. 키가란 다 한 번도 안 했어. 그 진짜 미안한데 난 이제 그 역캠이랑 방송할 때 진짜 달달각 같은 거 잡을 생각도 없고 그것도 싫어. 왜냐면은 내가 막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역겨워. 나는 달달각 잡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 진짜로. 하지마. 맨날 은근히 간 보자니 응아. 아 뭔 소리야. 내가 누구 무슨 간을 보냐. 오히려 나한테 막 관심 표현하고 그럼 내가 오히려 더 막 아니 뭔 소리야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야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이러면서 막 내가 오히려 그거 치잖아. 아 하지마. 내 그 저 뭐야 나는 여자랑 사귀어도 코순이랑 사귀지 그 여캠이랑 사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영고백 오차임. 그래놓고 이상형 물어보는 거? 이상형은 물어볼 수 있지. 지영스트가 코트 좋아한다. 그만 좀 해. 진짜 뭔 이상한 밈이야. 아 진짜 주영수랑 왜 엮는 거지? 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 아 진짜로 걔랑 나랑 청라 산다는 거 말고는 아무런 접점이 없어요. 응? 근데 이 밈이 존나 웃긴다고. 걔 씨발 뜬금포 웃긴 해. 아 진짜 너무 뜬금포야. 진짜 뭐 맥락도 없고 갑자기 야 코트야 주영스가 더 좋아한대. 어떤 찐따 새끼 갑자기 채팅창에서 채팅쳐갖고 뭐야 너 뭔 개소리 하냐? 맞아 어떤 찐따 새끼가 주영스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지랄 하니까 내가 그거 보고 그 새끼 완전 보고 웃겼거든. 그 채팅 보고 어이가 없어갖고. 근데 그 이후로 그게 밈이 돼갖고 계속해 그거를. 아 너무 웃기네. 아니 근데 이번 주에 원래 어저께였지? 아까 엊그저께였지? 목요일날 원래 주영스랑 같이 방송할라 했었어. 근데 내가 이제 그날 이제 그 편집자 이슈도 있었고 흠이일도 있었고 또 이제 집에 복귀하는 날에 이제 저 막 앞에 사고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실 솔직한 말로 그 소미랑 방송하고 나서 이제 방송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또 바로 또 주영스랑 방송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
내가 캔슬 넣긴 했지. 근데 뭐 사실 그게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아 뭘 만나봐.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야 관심도 없으니까 좀 그만 좀 얘기해라 얘들아. 어? 그냥 한숨이 푹푹 나온다. 코트 형은 여자 마음을 너무 모르는데.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 이 새끼들. 도라이 새끼들인가? 하, 그만들 해라 그만들 하고. 오늘은 저녁에 또 저 성재천단하고 솔직히 주영스트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잖아. 어어어 나 담배 떨어졌다. 좆됐다 좆됐다. 아 뜨거. 옷은 안 탔다. 아유. 오 좆될 뻔했다. 오 손에 힘이 없냐? 담배를 놓쳤어. 좆될 뻔했어 진짜. 배때지 빵꾸 날 뻔했네. 배 터질 뻔했다 야. 가야겠다 나 이제. 가고 일단 오늘은 바이크 좀 타야지. 저녁 방송에 전혀 그 지장 안 가게 영향 안 가게 할 테니까 다들 오늘 방송 보느라 수고들 했고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갈게.